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8월 1일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신규 직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최초로 신규 직원의 부모님과 지인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강준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신규 직원, 그 가족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신규 직원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강준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고 초청된 가족들은 심사평가원의 사옥의 주요 시설과 일하는 사무공간을 둘러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준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 문화를 열어가기 위한 혁신의 발걸음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